안녕하세요. 지금 외국인도 들어가고 여기 천마총이라고 뭐 이렇게 써놨죠. 네. 이제 있고 여기가 이제 대령원이죠. 여기가 이제 9시부터 22시. 여기가 후문이거든요. 9시부터 21시 30분. 후문은 30분 앞당겨서 났네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은 방금 나오는 오름을 들어가는데 여기가 지금 포석정, 그러니까 포석로하고 어디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 반대쪽은 이렇게, 반대 방향은 이렇게.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가보죠. 여기 안 그래도 요새 젊은 세대들이, 그러니까 20, 30대들이 잘 가는 마을이 있어요. 빌리지가 있다고. 이 빌리지를 한번 둘러볼게요. 가깝습니다. 여기 내가 아주 자주 오는 데입니다. 경주 왔다 가면 여기 이 근방을 그냥 돈 있게 뚫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내남 내거리거든요. 저 써놨잖아. 내남 내거리. 저 앞에 내남 내거리라고 쓰여 있죠. 그리고 오름이 있고 저 앞에 저것도 정확히 저것도 있는데 봅시다. 이제 그 외국인 가족도 있고 여기 써놨잖아요. 내남대거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위에 내남대거리 써져 있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뭐 갑자기 비가 오늘 오다가 갑자기 그치고 이러니까 막 왔다 안 왔다 이러니까 경주 지금 날씨 예? 그러니까 좋잖아요. 비 안 올 때 촬영해야지. 비 오면 이건 난리도 난리야 나한테는. 비가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그 유명한 마을입니다. 대룡원 앞에 젊은 20, 30대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예전에는 여기가 별로였었는데 그러니까 개발을 안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 여기를 개발을 시켜서 여기 보세요. 외국인도 있고 많죠. 사람들 많이 왔는데 그래서 편의점도 시위도 있고 여러가지 반대편이요. 이쪽 길하고 이쪽 길하고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쭉 앞으로 가면은 어디로 나가나 하면은 내거리 나오거든요. 내거리 지나서 한참 가면 길달다 쭉 직선으로 가면 포석정 나온다고. 포석정. 네, 포석정이 나옵니다. 전라시대 네, 예전에 촬영했죠. 네, 황리단길 들어왔죠. 들려오는데 그 다음에는 여기 이렇게 돼.